엔비디아는 지포스고요. 엔비디아 지포스, AMD는 라데온이에요. 됐죠? 엔비디아는 지포스, AMD는 라데온. 아까 제가 지포스나 라데온을 숙지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갑자기 뭐야 엔비디아 뭐야 AMD 뭐야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네, 오늘은 몇몇 분들이 경험을 이미 하셔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경험을 해보신 그래픽카드가 오류가 났을 때 깔끔하게 지우고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카드 지우는 거 뭐 어렵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단순히 프로그램 제거로 그래픽카드를 지우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건 굉장히 쉽죠. 프로그램 제거를 통해서 그냥 지우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를 삭제하는 방법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프로그램 제거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모드로 들어가서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방식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계셔서 제가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지우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해결이 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 중에 오류가 생긴 분들, 설치 중에 오류가 나가지고 설치가 제대로 안 된 분들,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교체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기존의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삭제를 하고 새롭게 구매하신 그래픽 카드에 해당하는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뭐 이 부분이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그래픽 카드가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래픽 카드가 인식이 안 돼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일단 그래픽 카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삭제를 하려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그래픽 카드가 어떤 제품인지, 대표적으로는 지포스 혹은 라데온, 대표적으로 이 두 개 중에 하나이신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물론 조금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계시지만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대부분은 지포스 아니면 라데온이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그래픽 카드가 나는 지포스다, 나는 라데온이다, 이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인 절차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키와 퍼즈 브레이크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윈도우 키와 퍼즈 브레이크 키를 누르시면 띵 눌렀죠? 그럼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그때 좌측 첫 번째에 장치 관리자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장치 관리자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장치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때 이거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따라서 약간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있네요. 디스플레이 어댑터라는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띵띵.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라데온 RX580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데온이 아닐 수도 있고 지포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라데온이지만 RX580이 아닐 수도 있죠. 요거를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메모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외우셔도 되고요. 됐죠? 요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는 다운로드 받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여세요. 이렇게 저는 크롬으로 열겠습니다. 그때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DDU라고 하거든요. DDU. DDU는 Display Driver on Installer의 약자예요. 많은 분들이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깔끔하게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DDU 띄고 다운로드 DOWNLOAD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구글에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때 자,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거 아니고요. 두 번째 거 아니고요. 주소가 https://waganardsoft. 이거 어떻게 읽나요?
몰라요.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 소프트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야지 공식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요 다운로드 요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아주 그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오피셜 사이트 공식적으로 만든 그 제작사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추천을 드릴게요. 사이트 주소 www.whgn으로 시작하는 요 사이트의 요 사이트를 링크를 눌러주세요. 띵. 됐죠? 그러면 이렇게 요 이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와그나드 소프트 맞나요? 몰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거에서 쭉 보시면 중간에 조금 약간만 내려보시면 소프트웨어에 첫 번째 DDU라고 있죠. 제가 지금 요 영상을 찍는 2019년 11월 말 기준에서는 버전이 18.0.2.0이네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 버전이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언 인스톨러 DDU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띵.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때 약간 스크롤을 내려볼게요. 드드드득 드드득 내려보시면 요 광고들 누르실 필요 없고요. 요 파란 글씨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거 클릭 here for download and support를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해볼게요. 띵. 그러면 이렇게 또 쭉쭉쭉 나옵니다. 요 위에 있는 요 가운데 거는 요거는 광고니까 누르지 마시고요. 스크롤을 내려볼게요. 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버전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요거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이게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의 얘네들이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노력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피셜 다운로드 히어 이거 보이시죠? 오피셜 다운로드 히어 이거 눌러보세요. 띵. 그러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DDU 18.0.2. 뭐 어쩌고 나오죠? 그때 EXE 파일이 나오죠? 그때 다시 클릭을 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작아서 1초 내로 걸려요. 다운로드 시간이 거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압축이 풀게 되어 있어요. 요 익스트랙트가 압축을 푸는 거거든요. 요거 눌러주세요. 익스트랙트 띵 누르시면 찡찡찡 압축이 풀렸어요. 이게 압축이 어디 있느냐? 보통 여러분께서 방금 전 이 화면을 특별하게 만진 게 아니시라면 보통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한번 열어볼까요? 다운로드 여기 있죠? 다운로드 그러면 열어보시면 DDU 여기 있네요. 그죠? 보이시죠? 첫 번째 거 폴더 제가 받은 거는 사실 아이고 제가 두 번 받아가지고 제가 받은 건 사실 요거였고요. 요거를 압축을 풀어서 폴더가 하나 이렇게 생긴 겁니다. 더블클릭 해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폴더 안으로.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언 인스톨러 EXE 이렇게 나오죠. 그때 요거를 더블클릭 하시면 됩니다. 더블클릭 해볼게요. 띵띵. 예, 여기 요 안내 문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위험한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요거를 삭제하다가 뭐 백업이 안 돼서 뭐 파일이 날아가거나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블라블라블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방식이 가장 깔끔하고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 나름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을 하면서 갑자기 뭐 윈도우가 조금 오류가 생긴다거나 요런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왜냐면 예전에 뭐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 설치하는 방법,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영상도 올렸었고 그리고 윈도우 10 클린 설치하는 방법도 올렸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최적화를 한다거나 이런 영상들을 올릴 때마다 댓글 중에서 아주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뭐 똑같이 따라했는데 오류가 납니다. 혹은 똑같이 따라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을 종종 보거든요. 물론 제가 그 댓글을 보면 제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욕을 제외하고 욕은 제가 답변할 값어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욕을 제외하고 웬만하면 답글을 다 남깁니다. 저 답글 남기는데 하루에 정말 몇 시간씩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 왜 했지? 아, 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중간에 오류가 발생이 돼서 윈도우가 실행이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확인을 해보고 뭐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뭐 해결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뭐 제가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 답글을 남기진 않았지만 아마도 뭐 다시 재설치를 하거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요거를 왜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100%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백업을 해놓고 시작을 해라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저도 가능하다면 백업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그냥 요쯤에서 넘어갈게요. 확인 누르시고 여기에서 옵션을 보면 쭉쭉쭉 나오는데 요건 특별하게 만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닫기 누르시면 돼요. 됐죠? 띵.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DDU는 현재 안전모드에 있지 않은 걸 감지했습니다. 문제없이 더 나은 정리를 위해 안전모드 리부트를 권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확인을 누르시고요. 요거는 안전모드로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안전모드로 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제가 이거 일부러 요 오류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실행을 한 거고 사실은 여기 제가 더블클릭 하라고 그랬잖아요. 더블클릭 하지 않고 바로 안전모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전모드 들어가는 방법, 안전모드 재부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키와 R키 눌러주세요. 윈도우 키와 R키 띵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ms-config 스페이스바 없이요. ms-config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그때 상단의 탭들 중에서 일반 부팅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도구 나와 있죠. 그때 두 번째 부팅 선택합니다. 부팅 됐죠? 그때 좌측에 보시면 하단에 부팅 옵션 안전 부팅이 기본적으로는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래 거는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띵 눌렀어요. 그러면 이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전에 열려있는 파일을 저장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닫으십시오. 요구에서 다시 시작을 누르면 말 그대로 다시 시작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저장을 해야 하는 파일이 있거나 뭐 게임 중이시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 중이시거나 무슨 뭐 영상을 보는 중이시거나 그럴 때 뭐 백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백업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 누를게요. 그럼 다시 시작이 됩니다. 누릅니다. 띵. 다시 시작하는 중. 친절하게 알려주죠. 안전모드 부팅 막 이래가지고 안전모드가 뭐야 나 처음 들어봐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별거 아닙니다. 안전모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안전모드 된 거예요. 안전모드가 뭐냐 말 그대로 그 실행 윈도우와 관련되어 있는 블라블라블라 한 것들의 실행을 아주 최소화해서 안전하게 부팅한 모드를 안전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실험 프로그램들이 거의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요 바탕화면까지도 검정색이죠. 바탕화면까지도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안전모드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안전모드가 제대로 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시작할까요? 아까 다운받았던 다운로드 폴더 한번 가볼게요. 윈도우 키와 E키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뭐 직접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운로드 제가 들어가 볼게요. 다운로드 띵 들어가면 방금 전에 받았던 DDU 요 저 같은 경우는 18버전 여러분께서는 18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거 더블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크네요. 자, 여기에서 아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언 인스톨러.exe 요 파일이죠. 더블클릭할게요. 띵띵 됐죠? 그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때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Select Device Type 첫 번째 거 보이시죠? 이거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오디오, GPU 나오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그래픽 카드를 리셋, 그래픽 카드를 깔끔하게 지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GPU입니다. 두 번째 거 선택을 해주세요. 띵! 됐죠? 그리고 두 번째, Select Device라고 나와요. 보이시죠? 눌러주세요. 띵! 그러면 엔비디아, AMD, 인텔. 자, 인텔은 뭐냐? 내가 외장 그래픽 카드 딱히 없이 내장 그래픽 카드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텔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따로 설치한 게 아니라 따로 구매를 해서 낀 게 아니라
그냥 CPU 안에 들어있는 자체 그래픽 카드를 인텔 그래픽 카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논외로 할게요. 대부분은 엔비디아나 AMD고 내장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 논외로 하고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AMD면 AMD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AMD를 선택을 할게요. 띵 됐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제가 요거 설명 안 드렸네. 엔비디아는 지포스고요. 엔비디아 지포스, AMD는 라데온이에요. 됐죠? 엔비디아는 지포스, AMD는 라데온. 아까 제가 지포스나 라데온을 숙지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야 엔비디아 뭐야 AMD 뭐야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엔비디아는 지포스고요. AMD는 라데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저는 AMD. 됐죠? 그랬을 때 지우고 다시 시작. 아, 좌측 왼쪽에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지가 알아서 아주 깔끔하게 삭제를 하고 재부팅을 해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우고 다시 시작, 적극 권장. 두 번째, 지우고 다시 시작하지는 않기. 세 번째, 정리하고 시스템 끄기. 요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우고 다시 시작 첫 번째 거 선택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좌측에 막 나오죠. 뭐가 막 나오고 막 제거되고 막 난리도 났어요. 알려진 레지스트 키를 지우는 중 2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요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기다려주시면 돼요. 2분 정도. 뭔가 막 뒤에서도 막 왔다갔다 거리고 꺼졌네. 그리고 이제 막 아마 자기가 다시 시작을 지가 알아서 하네요. 보시다시피 얼마 안 걸려요. 한 15초도 안 걸린 것 같죠? 그리고 재부팅이 지가 알아서 됩니다. 아유 편해, 그죠? 안전모드 어려웠는데 좋네요. 요렇게 재부팅이 된 이후에는 말 그대로 그래픽카드가 완전히 깔끔하게 삭제된 상태로 요렇게 재부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아까 안전모드로 부팅을 했잖아요. 똑같이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고 뭔가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안전모드, 기분 나쁘죠? 안전모드라고 막 써있어요. 요거 싫어. 다시 아까랑 똑같이 정상 모드로 들어가야겠죠. 그때는 별거 없습니다. 윈도우 키와 Alt키를 누르시고 아까 그대로 똑같이 치시면 돼요. MSCONFIG 똑같이 치시고요. 엔터. 그리고 두 번째였죠. 기억나시죠? 부팅 두 번째 거. 그때 안전 부팅 요거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택한 거를 선택을 없애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띵 누르시면 또 아까랑 똑같아요. 다시 시작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정상 모드로 부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 부팅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DDU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뭐 끝내기 뭐 이런 메뉴 있었잖아요. 그거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재부팅 한 번 더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껐다 키는 거 그거 귀찮아도 참으세요. 안전한 게 최고죠. 됐죠? 이렇게 하면 아까랑 원래 제가 쓰던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픽카드가 완전히 깔끔하게 삭제된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이젠 그래픽카드 원하시는 거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픽카드 원하는 거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다가 굉장히 상세하게 올려놨거든요. 뭐 버전 확인하고 뭐 어느 회사인지 확인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 제가 여기다가 링크 바로 걸어드릴 테니까 만약에 그래픽카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설치하시고 끝내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장담컨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관련해서 오류나시는 분들은 이 방식으로 거의 90% 이상 해결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면 그래픽카드가 물리적으로 망가졌을 확률을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됐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